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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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미미짱이 잘생겼어, 작가님이 잘생겼어? 너 내가 생각하기에는 스타일은 미미짱, 생긴 건 작가님? 아 죄송해요, 방금 표정 좀 그랬죠? 만족! 만족. 생긴 거는 패시브지만 스타일은 바꿀 수 있는 거거든. 여보세요? 어, 영도 보느라 안 받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단다. 아 작가님, 제 방 애들한테 싫은데? 뭐야 씨발. 뭐라고? 너는 말을 왜 그렇게 해? 씨발 애들한테 했어요. 작가님, 제 방 애들한테 미미짱.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아이 정말. 너 은별아 너. 저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제 방 애들한테 미미짱이 잘생겼냐, 작가님이 잘생겼냐 물었어요. 그래서 그럼 매력은 누가 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매력은 조매력이 제일 많지. 근데 이제 압도적으로 미미짱을 얘기하더라고요 애들이.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민수 그 새끼 삼손이에요. 삼손. 머리 자르면 죽는 애? 그 새끼 머리 자르면 못생긴 그냥 동네 양아치야. 자기 말로 머리 짧았을 때 번호 진짜 많이 따였다고. 아 그거 이제 연변 사람들인 줄 알고 저기 와가지고 뭔가 부탁하려고. 작가님의 매력은 뭔데요? 난 사실 생긴 게 다야. 나는 비주얼 빼고는 남는 게 없어. 많이 남으세요. 님들이 그 아니 씨발 작가님은 이 나르시즘 좀 빼야돼. 진짜 미쳐버리겠어. 평소에 대화할 때 보면 나르시즘이 씨발 진짜 너무 그득그득해서 병이라니까요 진짜로? 아주 그냥 피가 거꾸로 쏟아가지고 눈, 코, 입으로 쏟아져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좀 찍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 은별이가 오늘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원어를 자꾸 까는 거야. 지는 안 그러는 줄 알아요! 작가님도 엄청 패요 너! 그거 수술까지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콧구멍 안쪽 깊숙이 매직 스펀지로 밀어붙이거나 그랬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차차 미안하다 원어야 했죠. 그 뒤에 작가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난 진심으로 걱정한 거잖아. 진짜 원어 걱정한다는 사람이 원어 입원하자마자 간호사 예쁘냐고 물어봐요? 그거는 필요한 질문이야. 내가 혼기가 이제 찼기 때문에. 그리고 은별아, 넌 의사 잘생긴 거 물어봤잖아. 과장하고 은별이 케미 오진다. 케미가 오지는데 왜 거기만 쏘지? 이러면 케미가 씨 케미. 작가님 돈 밝히면 대머리 돼요. 그럼 민수는 왜 이렇게 머리가 긴 거야? 민수는 멀리서 봤을 땐 된장인지 똥인지 알 수 없지만요 가까이 가서 보면 똥이에요. 작가님은요? 난 설사 다이아몬드? 그쵸. 뭐야? 뭐 아니 뭐가요? 작가님 결혼 몇 살 때 하실 거예요? 뭐 35는 넘어서? 그럼 한창 남았네. 그러니까 뭔가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잖니. 그분들은 그럼 무슨 잘못이에요? 무슨 잘못이긴 나라는 다이아몬드를 만난 행복이지. 전생에 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작가님 이제 만나기. 그쵸. 다이아몬드 만나기 힘들죠. 뭐야? 뭐가요? 왜 그렇게 성의 없이 그냥 긍정해? 아니 왜 긍정해줘도 뭐라 하세요? 은별이 남친은 무슨 죄냐고요? 그래서 은별이가 무죄잖아. 그러면 신부감 찾고 있는 작가님은 예비 범죄자네요. 그쵸. 작가님은 놓쳤나요? 아직 안 온 건가요? 아 당연히 아직 안 온 거죠. 수십 번은 놓치셨죠. 뭐야? 무슨 음질이 뚝 끊겨? 집이 층고가 높아가지고. 작가님 그 특유의 나르시즘 때문에 괜찮은 여자분들 얼마나 많이 놓쳤는지 몰라. 네? 상대가 폭력적이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상대를 사랑한다면 결혼을 갈기라고요. 근데 은별이 남자친구분은 조금 폭력적일 필요가 있긴 해요. 왜요? 예로부터 말 안 듣는 애는 때려서라도 교육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럼 작가님 미래 여친은 화를 존나 잘 참는 여자친구여야 될 거예요. 말로 해서 들을 수 있는 그쵸. 선이라는 게 있는데. 맞아요. 전 좀 그런 남자친구를 만나야 돼요. 은별아. 레이콩님 나 이러면 셀프 고려장할 거야. 이제 아빠 포기할 거야. 아니 셀프 고려장 하시면은 온 세상 여자들은 신나겠네. 작가님이랑 결혼할 일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면은 작가님 셀프 고려장 해버리시면은 여자들이 무슨 죄야. 작가님 지금 여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뭐야? 뭐가요? 왜 돈 받아가지고 오! 하산했다.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10만 원이라고요?
아니 작가님 왜 화가 나셨어요? 네 축의금을 민수가 가져간다는 사실 열받아서. 그냥 배 아픈 거면서. 그쵸 어? 그럼 배 아플 아. 똥 싸드가 씨발. 네? 배 많이 아프니? 아 아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 좁게 그냥 질투하는 거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 좁게 그냥 질투하는 거. 너 차 못하냐? 네? 너 차 못하. K5요. 별아 너를 그 컨텐츠 그거 하고 싶어. 컨텐츠 이름은 미미짱의 가르마. 그만큼만 찍고 싶어. 미미짱 숫 없어가지고 좀 큰데? 그럼 원훈도 같이 꼬집히면 안 되나요? 원훈 왜? 그냥요. 별아 기분이 좋을 때도 원호한테 12원을 벌어서 고쳐야 돼.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이런 저의 행동. 너는 원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 아, 그러니까 저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어떡해요? 심지어 민수도 심심하면 원호 까니까 그래. 원호 지금 부비동경 걸린 거 다 너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다. 원호 부비부비가 왜 저희 때문이에요? 니들 때문이지 그러면 나 때문이겠냐? 어느 정도는 맞죠?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그쵸. 담양이 소개시켜준 것도 너 아니야? 아 씨발 그게 왜 제 잘못입니까? 지가 술 먹고 꼬라가지고 마스크로 가린 이 담양 예쁜 줄 알고 질척거린 건데? 아니 씨발 원호도 그리고 술 먹었으면 눈에 뵈는 게 있어야지 걔가 암만 마스크 쓴다고 해도 그게 사귀고 싶은 만큼의 외모냐고요. 너 화날 때 담양이 까는 버릇도 좀 고치도록 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원호 이제 몸 괜찮아지면은 너도 꿀릴 거 없잖아. 더블 데이트 콘텐츠를 가자. 누구랑요? 넌 원호랑. 진짜 말 X같이 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민수는 어때? 아 진짜? 아니 님들 오늘 제 유튜브 보셨어요? 양갱이가 스테이크를 샀는데 그거 뺏어도 먹어가지고 양갱이가 존나 따라다니면서 개호구처럼 그럼 나 한 입만 해가지고. 옛날에 작가님이 나한테 하던 짓인데. 작가님은 그럼 그러신 적이 없나요? 이유 없이 뭔가 괴롭히고 갈취했던 적 없나요? 너? 근데 나는 합당한 이유가 있잖아. 너는 뭐 원호한테 뭐 돈을 빌려줬니? 뭐 일터를 만들어 직업을 만들어줬니? 저 원호가 맨날 뭐 물어보면 다 상세하게 다 알려줬어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욕을 하실 건 없잖니. 너가 원호한테 했던 말들 노필터링으로 얘기하면 너 방송 못해. 심지어 그 말들이 네가 화가 나서도 아닌 당! 이랬잖아. 근데 죄송한데 작가님 원호랑 제가 그럴 때마다 곁에서 지켜보면서 은근히 즐기는 게 작가님이잖아요. 나는 그러려고 너희들 데리고 왔잖아. 그래도 앞으로는 안 할게요. 그래 그래 오늘은 사겨. 작가님도 혼기가 끝나기 전에 얼른 못 만들겠지만 신부감 만드세요. 나는 비밀 연애 중이야. 네. 아이고 50만원 감사합니다 제이님. 아... 아이고 과학치러기님 60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루차님 38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워라홍님 79만원 아이고 아이고 세레니아님 택배로 시그니의 키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이거를 아이고 아이고 택배로 다이아몬드 박스를 이렇게 연합노님 제주도에 땅 하나를 감사합니다. 아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 원화 모나리자 원화를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루브르 박물관 이동 아닌가요? 야 이걸 떼서 갔다 왔는데 야 감사합니다. 이런 걸 받아도 되나요? 테슬라를 저한테 주신다고요? 아니 일론 머스크님 트위터 계정을 저 주신다고요? 그럼 거기다가 도지코인 업해놓고 저 거기 도지코인 사도 되는 건가요? 아 사장님 리액션 하러 가볼게요. 제주도 별장 리액션은 뭐야? 글쎄 뭐 코코넛 머리로 깨보실까요? 별장에 초대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코코넛 머리로 깨? 그럼요. 네 조만간 준비해갈게. 그럼 안녕. 네.